안녕하세요. 이번엔 기초유형 12번째 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해당하는 요구사항이고요. 작업 내용,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습니다. 자, 작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IP 주소 설정하는 게 있고요. 보면은 R1과 ISP 사이의 클럭 레이트는 56,000바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64,000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56,000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PC에 설정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VLAN에서 할당하는 첫 번째 주소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R1 설정에서는 이름 바꿔주시고 텔넷 접속 시 라우터에서 이제 텔 암호로 패스워드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ISP 설정에는 이름 변경하시고 SSH 접속을 하되 아래의 조건 맞게 세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스위치 설정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 VLAN 설정하시고 포트 액세스 리스트 스위치 포트 모듈 해서 액세스 VLAN 해서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터 VLAN은 서브 인터페이스에 이제 각각 해당 이제 PC에 디폴트 게이트로 쓰는 IP 주소를 넣어주시고 이제 인캡슐레이션 다동 큐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앞에는 계속 말했듯이 다동 큐는 IEEE 802.1Q 해서 이제 VLAN에 관련된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백프레임에 VLAN 아이디를 추가해서 넘기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라우팅 설정, 립 버전 2를 사용해서 풀 라우팅 하라. 그 말은 라우터 립을 해가지고 버전 2를 선언한 뒤에 이제 노 오토 서머리에서 취약을 없애라는 의미죠. 그리고 ISP에서 이제 FTP 서버로 백업하는 것에 대한 설정인데 라우터에도 따로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백업도 하고 이제 접속 설정도 하고요. 자, 우리 토플로지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당 설정에 맞게 풀어보죠. 자, 우선 호스트들 IP 할당할게요. 자, IP는 주어진 대로 201.23.3.2의 프리픽스는 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서버드 마스크 25.25.25.0.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해당 네트워크의 첫 번째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23.3.1을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숙선도 PC 같은 경우는 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201.23.4.2에 서버드 마스크 요 그대로 쓰시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첫 번째 쓰시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설정해야 되네요. 서버에 IP 주소는 요 그대로 192.128.0.2에 프리픽스 요 그대로 쓰시고요. 192.128.0.1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라우터 설정 진행할게요. R1 먼저 CLI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Enable 모드 들어가시고 Config 터미널. 아, 계속 컴퓨팅만 했을 텐데 플레임 컴피그 터미널에서 컴피그 유어 이게 플레임이에요. 그리고 이 설정 나오시려면 컨트롤 Z 하라고 하는 거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호스트 네임 바꿔줘야 되죠. R1으로. 자, 그리고 텔넷 설정을 해야 되죠. 9, VTY, 0에서 4까지.
여기서 패스워드는 패스WD로 하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에 중에서 로그인하라고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가야 나오죠. 나오시고 여기서 여기 DC 부분이죠. 여기 클락레이트를 설정해야 되겠고요. 인터 SA 0/0 0이네요. 여기에 IP 어드레스 100.100.100.1 프리프스 16이니까 25.25.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클락 레이트 56,000 넣으셨다고. 그리고 일단 인트 vlan 설정을 이따가 하는데 그 전에 fa0/0에서 여기 활성화만 시켜놓고 나중에 하고요. 이제 라우터 설정 ISP도 해야 돼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레이블 컴프티 넣어서 호스트네임은 대문자 ASP, 다음에 인트 SA0/0에 IP 설정 먼저 할게요. 하나 더 있네. 예, 여기서 IP 어드레스 100.100.100.2에 프리피스 16이니까 25.25.0.0 주시고 놓으셨다. 얘는 서로 간 활성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인트 fa0/0 IP 어드레스 192.128.0.1 에 이 포트 활성화 되면서 좀 가려졌는데 다시 적을게요. 192.128.0.1 에 25.25.25.0 로 쉬었다.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예, 도메인은 cisco.com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IP 도메인 네임 해주시고, 이제 이름 cisco.com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512키를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요거는 암호화 encrypt 크립토 키는 제너레이트 하게 해서 키 그러면 RSA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디폴트로 512 밖에 없어요. 디폴트가 아니라 지금 512라 하라고 했으니까 512로 하시면 됩니다. 세팅된 걸 오케이 뜨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생성, 저는 어드민이라고 패스워드는 패스 달러달러라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라인 VTI 텔넷 설정 와서 이거를 인식시켜줘야 되겠죠. 로그인은 로컬 인증 받게 하고, 이 텔넷은 이제 SSH만 접속 가능하게 transport if S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라우팅 설정 진행할게요. 전에 한번 저장해주고, 커튼 세트하고, 커피, 런, 스타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우팅 설정 들어갈게요. 자, 알고리즘 들어가셔가지고요. 커피, 라우터립,
버전 2를 쓰라고 했죠? 버전 2. 그 다음에 자기 네트워크망을 광고해야 되죠? 100점 좀 어차피 100, 그 프리픽스 값을 인식 그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버전 2는 저 요 뒤에 100.1까지 다 써도 100점 100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한번 쓸게요.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01 네트워크 201.233.3.0 녹화 네트워크 201.233.4.0 여기 등록해 주고요. 이제 풀라우팅 하라고 했으니까 추격 기능을 없애는 노우터 서머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와서 저장하고요. ISP 컴피그 들어와서 라우터립 버전 2 인접 네트워크 100.100.1.0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any 152.18.0.0 광고해 주시고 로우터 서머리 주시면은 아주 퀄리티 되고요. 아, 여기 VLAN 설정이 안 돼서 여기는 얘가 여기 설정 바꿔줘 놓은 거고 여기서는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겠네요. 자, 보이시죠? 받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설정 진행할게요.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가지고 호스트 네임은 S1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VLAN 지금 30과 40이 있잖아요. VLAN 생성해 주시고 이름은 대문자 포함 education 그리고 VLAN 40에는 name 대문자 포함 studen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LAN 생성하고 포트 할당하라고 했잖아요. VLAN 30 같은 경우는 FA0/1에 VLAN 40은 FA0/Fast Ethernet 0/2 포트에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셔서 FA0/1에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VLAN 30 주시고 엔터 FA0/1에는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VLAN 4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장하시고 카피 러닝에서 스타트 카피 러닝 스타트는 NVRAM에 저장할 때 확인하고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확인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NVRAM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우트에서 InterVLAN 설정할게요.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0/0
이거 맞죠? 네, 거기에 메인 인터페이스를 또 활성화시켜 놨으니까 바로 서버 인터페이스로 들어갈게요. 인터페이스 F에 0-0에 .30 서버 인터페이스는 VLAN ID에 맞춰서 생성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그전에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VLAN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트렁크 설정해야 되죠. FA Fast Reader에 0/24 포트에 PGT에 FA 0/24 예, 스위치 모드는 트렁크 스위치 트렁크에서 무엇을 허락할지 VLAN 전부 저장해 주시고 다시 라우터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encapsulation .q VLAN ID 30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여기에 디폴트 게이트웨이죠. 251.23.3.1 255.255.255.0 옆에 0/0.40에 들어가셔가지고 encapsulation .q VLAN ID 40 IP 어드레스 201.23.4.1이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니까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이런 스타트 저장해 주시고 보시면은 커넥티드가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R1이 광고하는 것을 잘 받아오나 확인해 볼까요? 이제 잘 받아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ISP와 이제 FTP 서버 간의 백업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 들어가요. 서버에서 서비스의 FTP. 여기에 유저네임 등록할 거예요. 어드민 피소드 마스터 123 그리고 모두 다 허용할게요. 추가해줍니다.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주시고요. ISP 들어갑니다. 여기서 FTP, IP, FTP, 유저네임은 어드민으로 만들어 주고요. 유저네임 어드민으로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IP, FTP, 패스워드는 마스터 123.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해 줍니다. 자, 이제 이거를 넘겨 줄 거예요. 카피 러닝 컨피그를 FTP로 보내줍니다. 이미 패스워드랑 이제 다 등록해놨기 때문에 따로 인증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아, 호스트 아이디 192.128.0.2라고 돼있죠. 요거에 보내시면은 이제 컴퓨터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 보죠. FTP 보시면 ISP 컴퓨터
그런 걸볼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지워볼까요? 지우고 해보려고 하면은 포스트에 15.18.0.2 보시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증하고 하는 거니까 보안상 더 중요하겠죠? 번호 다 주고 다시 해보면은 될 거예요. 8.0.2 잘 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설정도 넘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비의 설정 같은 거를 이제 옮겨놓고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시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대비해서 이러한 이 설정들을 옮겨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ow run 호스트네임 바뀐 거 되어 있고 테스트 이전에 0 슬러시 1과 0 슬러시 2에 각각 V1은 30과 V1은 40 액세스 모드로 설정된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이전에 0 슬러시 24 포트에 트렁크 설정 되어 있고 다시 쳐보면 뜨겠지만 show IP라고 대보면은 인적 커넥티드 시리얼 포트 거 뜨고 VLAN 것들 뜨고 그리고 립으로 광고 받은 내용 이 부분 뜨고요. 그다음에 show show IP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두개다 업돼 있고 실업 업돼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show run 호스트네임 잘 바뀌어 있고요. 메인 인터페이스 OIP로 되어 있고 서브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인캡슐레이션도 되어 있고 IP 할당되어 있고요. 문제대로 클럭 레이트는 56,000으로 되어 있고요. 아우터 설정 해당 인접 자기 인접 네트워크, 커넥티드 네트워크들 광고해 주는 거. 요거랑 서브 인터페이스에 여기랑 여기. 그리고 그거를 축약 모드 해제. 그리고 텔넷 접속은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자, show IP 버튼 해보시면 커넥티드 여기는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립으로 받은 정보 여기랑 여기 크게 여기랑 여기죠. 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있고 show ip int grep 일단 커넥티드 두 인터페이스 업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how run ESP 이름 바꿨고 유저 생성했고요. 그다음에
FTP 이제 인증해서 원형 옮길 수 있도록 설정해 놨고, 그다음에 SSH 설정, 그리고 도메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정, 그리고 시리얼 포트 설정, 그리고 립 설정 버전 2고, 그다음 커넥티드 인터페이스 2기 광고 광고에다가 축약 모드 해제, 그리고 라이브 ETI는 텔레스톱 설정인데 로컬로 인증받으라. 해당 이제 계정으로 인증받는 거죠. 그리고 SSH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VLAN 설정도 있고, 이제 이번에 SSH에서 설정도 있고, 암호화 설정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는 이제 iOS 파일을 옮겼지만 이번에는 컨피그 파일을 옮기는 내용도 있었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